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좋아요. 이렇게 군대 와가지고 공연하니까 좀 새로워요. 저도 여러분 전인데 76년도서부터 78년도까지 해군에서 공연했어요. 그런 여러분 같이 우리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83년, 84년 되니까 밥치에 내려가지고 우리 아들들과 해가지고 비슷한 소리일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좀 들려드린 곡은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왈스라는 곡입니다. 아주 난이도가 있고 어려운 곡이죠. 이번 역시 쇼스타코비치 러시아 조폐풍의 그런 작곡가죠. 그 중에 그 아까는 축제 소곡이고 지금은 재즈 왈스 지금 내가 좀 바꿔서 얘기했는데 재즈 왈츠를 처음에 작곡했을 때 그렇게 그냥 생각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그 영화의 많이 삽입되고 그 분위기가 굉장히 뭐랄까 멜랑콜리하면서 어디로 떠나고 싶은 그러면서 자꾸 옛날 사람 생각나는 그런 매력이에요. 그래서 영화에도 이것이 많이 삽입됐어요. 먼지 점프를 하다라는 곡에서 학생이나 그렇게 대표를 맞추면서 춤추고 또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에서 아, 어떤 곡이냐면 큰 박수 받아볼까요?
이렇게 완전히 같이 추구했어도 뭐 있었을까? 그죠? 자, 이번에는 그 프로그램의 일시렌치오라는 곡을 들려드릴게요. 일시렌치오는 이태리 말인데, 한국말로는 침묵이라는 뜻이에요. 고요. 일시렌치오, 조용하다, 이런 뜻인데, 원래 그 전쟁에 나가서, 지금은 전쟁이 아니지만,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했을 때, 그 영혼을 보내주는 지은 낱말이에요. 그래, 지은 곡인데, 이걸 홀몰이라는 그 유명한 연란사의 그 작곡가 겸 큰 오케스트라의 리더죠. 그분이 편곡을 했어요. 그래서, 인시덴트, 침묵, 우리나라는 밤하늘 해초에 반영이 됐죠. 그래서, 한, 1970년대, 80년대까지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지상에서 영원이라는 영화에서 옛날에 그, 여기 그, 연세대 친구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친구가, 프랑크시나사가 이제 그, 같은 친구인데, 우버베리 크래프트라는 두 병사가 있는데, 프랑크시나사가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그 소식을 막 트럼프를 갖고 나와서 콕 얼간에서 이거 눈물을 흘리면서 이 곡을 막 주셨어요. 자, 오늘 이 곡을 우리 조승우 트럼펫 우리 수석이 연주할 거예요. 우리 큰 박수 한 번만 좀 봐요.
예, 눈을 보시죠? 네. 예, 그래요. 예, 뭐, 얼마 전에 천안함 사태도 있었고, 저도 참 가슴 아프고, 여러분 같은 동네들 친구들인데, 거기에서 좋은 데 가라고, 이렇게, 우리 공연 많이 다니면서 했었어요. 이 정도 이 트럼펫 여기 연주하는 수준이 세계적이에요. 지금 굉장히 지금 역할도 하고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보는 수준인데 나중에 기억해 보시면 아, 라이브로 저렇게 잘하는 거 처음 봤네. 그런 분들 많으세요. 자, 이번에는 또 영화음악이죠. 로빈. 이것도 우리에 맞서서 로빈은 지금 한 친구 말에다가 이렇게 잘못해서 쇼를 수도 숨게 돼서 거기서 부자고 어떤 사람들 골탕 먹이면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나중에는 기사 자기까지 받았다고 영국에 전해 내려온 나라의 민속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진실이었던지 모르겠으나 계속 발전돼서 나중에는 아주 그 나라의 민속 신학처럼 된 그런 작품이 되겠죠. 여기에서 그러면 막 기사 드럼실에서 막 싸우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사랑하는 사람 찾아와서 막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자, 우리 이번엔 함성만 큰 박수로 딱 때려볼까요?